아무래도 많은 비결이 있겠지만 그 김하늘 병장님의 명품 연기가 아주 큰 비결이지 않나. 또 동기를 좀 잡으셨나요?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.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. 아, 예. 확실히 또 병장답게 몸을 사리지 않고 무대에서 항상 그 열연을 하고 땀을 이렇게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거는 평점이 9.5도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예. 저런 것들이 사실 그 강하늘 병장의 어떤 그 철저한 메이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작년부터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 이분이 어떤 분일까 그 사회에서 항상 미담 제조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배우계의 유재석 형이다라는 어떤 그런 별명들을 제가 많이 듣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것들을 봤었어요. 그런 장면을 목격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이등병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가시겠다요? 그렇게 가시려고요? 네. 그래서 뭐 새로운 또 이제 또 조건일병한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역시 또 이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의 뿌리죠.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현역 육군 또 장병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 한 몸을 어떻게 한번 끝까지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성!